주말이나 평일 새벽 시간에 동호 회원들끼리 야구나 축구 경기 즐기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경기를 할 운동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노려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정진 기자입니다. 축구 동호인인 29살 오민석 씨가 휴일을 이용해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 씨는 최근 소속팀 운동을 위해 인터넷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 운동장을 예약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약일 가보니 다른 팀이 운동장을 미리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 당한 게 거기서 그 장소 가서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안산경찰서에 갔는데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돼 있고. 오 씨는 예약금으로 보낸 12만 원만 날렸습니다. 최근 동호인 수와 팀이 급증한 야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야구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구장 예약에 애를 먹는 팀 사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눈이 와서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몇 달째 연락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회인 야구팀 수는 이처럼 10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 수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 이와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자기가 미리 예약한 구장을 빌려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공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참여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기반 시설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